의료체행에도 공간외 기반으로 해서 새로 구성을 하면 아주 상박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우리 뭐래요?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팀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은 우리가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가능할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들어보시고 혹시 이쪽 분야에 의료 분야에 의료나 의료 정보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간의 프로젝트를 국책과제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 내부의 어떤 미래 수익원으로든지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미리 적어뒀어요. 그래서 환자 A가 있고 다음에 기계장치 MRI 장치 B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 기계 간의 대화입니다. 그죠? 우리 공간외에서는 기계장치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어떤 객체, 오브젝트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보가 이 환자와 MRI 장치 간에 오가는 정보가 고향수풀을 거쳐서 이렇게 의료청 서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뒀습니다. 밑에 다섯 개. 그래서 환자가 MRI를 찍는 경우, MRI를 찍는 경우로 상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 사진이 병원이 그 사진을 병원이 보관을 하고 있죠, 그죠? MRI 장치를 가지고 있는 병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MRI가 장치가 환자에게 메시지와 블록 형태로 사진을 전송을 하고, 그죠? B가 A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병원도 보내주고 리시피언트를 A와 병원 둘로 지정해서 MRI 장치가 데이터를 보내도록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스템화 된다 그러면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정보를 환자 자신이 보관을 하는 게 되죠. 물론 환자가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토렌트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그죠? 그리고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 의사와 인공지능 AI 의사 간의 협진도 가능하죠. 특히 MRI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 협업에 의해서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사람 의사들에 비해서 정확한 진단율, 오진율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정도로 밝혀있어요. 더 좋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MRI 사진을 보고 그 병을 판단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을 이제 판독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판독의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시간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MRI 판독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게 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또 사회적 노동력, 의료 관련 노동력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환자와 어떤 기계장치들, 지금 당장 MRI만 두고 있습니다만 MRI뿐만 아니라 뭐 CT라든가 X-ray라든가 그리고 뭐 혈액배양장치라든가 제반장치도 다 이렇게 지설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환자와 재반장치들 간의 소통 결과, 그죠? 그리고 어떤 처방된 처방전과 그에 따른 투약과 처치와 그 이후 예후 관찰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몽땅 다 의료청으로 수집이 되겠죠. 그죠? 의료청을 리시피언트로 해서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럼 MRI가 보낼 때는 세 군데 보내줘야 되겠죠? 첫째 환자,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의료청 각각의 퍼블릭 키를 리시피언트로 해서 암호화해서 보내주게 되면 그러면은 의료청은 국가 단위의 의료 데이터를 취합할 수가 있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뭐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라 정말 전 국민 5천만 명 전체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발전 상태, 또 발현 상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확률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을 10배로 키우고 지금의 인적자원 구성을 10배로 키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면 1만 명 정도 규모로 키우고 그런 다음에 그 1만 명 정도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한데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IT 중에서 의료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지 혹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혹은 기업 내부의 어떤 자금으로 진행하든지
요 상당히 좋은 깔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팀 GPT가 직접적으로 이걸 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적 자원이 얼마 많지 않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의료 쪽으로는 우리가 이쪽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고 해서 손을 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MRI 판독이라든가 CT 판독, 엑스레이 판독 같은 경우는 사람 의사보다도 AI 의사가 훨씬 더 효용성이 뛰어납니다. 뭐 혈액 배양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진단과 처방 결과도 몽땅 다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게 되고, 이 기록은 절대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죠. 수정될 수도 없고 갱신될 수도 없고 삭제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와 관련된 향후 발생 가능한 법률 법적 분쟁, 그런데 어떤 쌍방 간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죠.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의료 이제 우려할 만한 것은 요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한다면 의료청기 정보를 특정 정보 기관이 독점하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특정인의 병력 정보를 뽑아서 쓴다거나 혹은 제약회사가 요것을 어떤 자신들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뽑아서 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 메커니즘이잖아요. 암호화 메커니즘을 튼튼하게 우리가 잘 구성한다면 그런 우려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기존 이런 형식으로 모든 장치를 치슬로 매칭한 치슬로 간주하고 그리고 병원도 지슬입니다. 병원도 지슬이고 의료 인력도 지슬, 그리고 환자도 지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모든 대화가 지슬들 간의 데이터 송신 수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의료청 정보, 의료청 수풀로 전달되게끔 하고,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데, 요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 왜냐니까, 요것들을 나중에 어떤 표준 의료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만들면은 비행기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 생산자, 관리자가 준수해야 될 표준 항공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AS9001이라고 표현했어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해가지고 9001번, 뭐 9002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와 유사한 형식의 항공기 제조와 같은 항공기 제조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딱 진행이 돼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의료 업무도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 인력들이 작업하도록, 의료 인력이 준수하는 거죠. 의료 인력 등이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표준을 준수하는 겁니다. 표준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이런 시스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4, 5년 이내에 확립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가적인 게 좋으냐니까, 북한같이 한국처럼 전혀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북한 같은데도 한국과 같은 의료 장비만 제공된다면, 그러면 한국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수준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료 인력은 한국의 의료 장비를 써본 적도 없고 한국의 의료 어떤 관행이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생산 관리 쪽 업무를 해보신 적 있으면은 품질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를 해본 적이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가장 큰 장점, 즉 복제 가능하다는 거죠.